대단히 반갑습니다. 작년에 오페라 여행을 했고 올해는 또 여섯 번에 걸쳐서 하는데 오늘 첫 공연이에요. 보통 우리 오페라 공연하면요 사람이 항상 많이 와서 표가 있냐 그러면 없냐 그러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표가 많이 남았다더군요. 그래서 아까 제가 걸어 나올 때 박수가 좀 적게 들리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또 여기 오늘 앞에는 특별히 외교관 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군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마 저의 한국말로 이야기하는 걸 다 이해하실지 좀 지루할지 걱정이 되는군요. 좋은 음악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라트라비아타는 물론 많이 들으셨고 보셨던 것도 있겠지만 또 오늘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오늘의 그 스토리는 프로그램에 다 나와 있지만요. 맨 처음에 오케스트라 여기를 연주하고 싶어요. 트럼펫 한번 연주해 주시죠. 센 바로 이 테마는요, 2막 끝에 비올레타가 알프레드를 사랑하지만 그의 아버지 제르몽의 간청에 의해서 그 알프레드를 떠난답니다. 그렇지만 그 떠나면서 극적인 끝맺음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뭐라 할까요? 아, 그대를 사랑해. 그대를 사랑해. 그렇지만 난 떠난답니다. 라는 이런 표현으로 말해요. 자, 왜 제가 그 곡을 연주했냐면요, 이 곡의 첫 오페라의 처음은 프렐류드라는 겁니다. 프렐류드는 그 오페라의 느낌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페라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네.
전주곡을 들으면 그 음악, 그 오페라의 느낌을 그 짧은 시간에 전달한다고나 할까요? 아니면 그 큰 식사를 하기 전에 가벼운 뭐랄까요? 전식을 먹듯이 가벼운 그 느낌을 전해주는 거였습니다. 아, 여러분 그 유명한 축배의 노래를 할 것 같아요. 두 사람 알프레도 비올레타가 파티 장면에서 만나요. 알프레도는 아주 성실한 학생이라고 그럴까요? 청년이죠. 순진한 청년이고 비올레타는 좀 화려한 여자라고 이야기할까요? 파티를 항상 주관하는 그런 비올레타예요. 그 파티에 만나서 비올레타는 1년 전부터 난 당신을 사랑했어요 라는 마음을 품고 그 파티장에 온답니다. 그리고 축잔을 들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죠. 두 사람이 처음 만나는 장면이에요. 자, 우리 알프레도 비올레타 준비됐나요? 그러면 전주하겠어요. 하나. 브라비라는 걸 알아도 목소리를 이렇게 한다는 게 쉽지 않죠? 용기가 필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얼굴에 두꺼워야 된다고 그러더군요. 그러나 하셔야 돼요. 특히 저는 뭐 언제나 이야기하죠. 성악가들은요. 우리 악기와는 다르기 때문에 그 박수 소리에 민감하답니다. 박수를 들으면 내가 더 잘해야지.
잘해야 되겠구나 이런 걸 항상 느끼게 돼요. 그게 금방 전달이 된다는 거죠. 지금같이 한 10초 정도 연주를 박수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 막을 내가 못 부를 것 같은데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 이왕 구경 왔는데 푸짐하게 박수 쳐서 좋은 음악을 듣는 게 낫잖아요. 감사합니다. 자, 이 파티 오페라로 돌아갔어요. 파티가 끝나고 알프레도는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한답니다. 이 화려한 비올레타는 많은 남자들을 즐겁게 하고 만나고 사랑하고 하지만은 이 뭔가 순진한 알프레도의 사랑의 고백이라고 할까요? 거기에 마음이 흔들리죠. 바로 지금 부를 노래는요. 파티가 끝납니다. 음악이 요란한 음악이 끝나고 장면은 비올레타 혼자만 자기 방에 있는 것이죠. 파티가 끝나면 이제 뭐 집을 치워야 되나 아니면 이제 허전한 마음이겠죠. 허전한 마음의 여인이 어떤 사랑의 고백을 받고 약간 흔들리는 모습을 그렸어요. 그냥 연주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죠. 이 곡에서 제일 아셔야 될 건 맨 처음에 비올레타가 하는 말이에요. 에스트라노. 에스트라노라는 건요, 이국적이다 이러면 strange란 말, 이상하다란 말이에요. 에스트라노. 그게 바로 많은 사람이 사라진 다음에 비올레타는 에스트라노 이상해, 내 마음이 왜 이렇지? 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에스트라노란 말은 기억하시기 바라요. 내 마음속에 이상한 그 사람의 말이 새겨졌군 할 때 반주는 이렇습니다. 넷째 소절이군요. 트레모로 같은 따가다가다 셋 넷 이 반주가 나오는데 하는 대사가 뭐냐면 정말 진정한 사랑이 오히려 내게 해로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자기에게 자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주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 둘. 글쎄, 그럴지도 모르지. 음악이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어쨌든 그런 여인의 그 혼란한 마음을 이 곡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재미난 것은 안단티노죠. 플루트, 오보에, 클라리넷. 준비됐나요? 미안합니다. 라빠빠삐, 라빠빠빠 하는데 말이에요. 하나, 둘, 셋. 그 6분 정도의 곡이지만 많은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이야기해도 됐었나요? 네. 그럼 노래하겠어요. ¡Gracias!
이제 1막이 끝났어요. 그 파티 장면, 파티 다음에 한 여인이 사랑했다가 아니야 나는 옛날로 돌아가야. 그러나 그 오페라 이야기는요, 알프레드와 사랑을 하게 된답니다. 아, 그리고 2막은 알프레드와 함께 이제 파티는 잊어버리고 파리의 근교라고 할까요? 뭐 숲이 있고 정원이 아름다운 곳에서 두 사람은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알프레드는 그 아름다운 생활, 행복한 생활에 젖어서 아, 난 살 것 같아 하는 그 사람의 그 남자의 그 행복한 노래를 부르죠. 아리아는요, 아, 우리 피치카토 나오는 데가 있나요? 어디 안다한테 거기만 하면 연주를 해주시죠. 하나, 둘, 셋. 네, 바로 이 반주, 마치 기타 반주라고 그럴까요? 뭔가 용솟을 치는 정열이라고 그럴까요? 아주 부드러운. 여기에 가사는 이렇군요. 젊은이 정열 속에서 불타는 마음에 위로 준 것은 그의 부드러움 뿐이었어 라고 행복한 남자의 노래였어요. 자, 알프레드가 바로 노래를 부르면 재미가 없으니까요. 처음에 등장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연주를 하죠. 알프레드, 행복한 남자의 노래를 듣고 싶군요. 네. 하나.
아버지께서는 당신이 우리 아들에게 희생을 해서 약속을 지켜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날 우리 아들은 뭐 남작과 싸움을 해가지고 결투를 했는데 남작은 죽지 않고 뭐 상처를 입었다나요. 그리고 알프레드는 외국에 도망을 갔어요. 그러나 곧 이제 그도 당신의 오해를 알게 됐고 자기도 후회한다고 했으니 곧 당신에게 다가갈 거예요 라는 편지를 읽는 거예요. 그러나 편지를 읽으면 뭐해 나타나지 않는데 라고 비올레타는 한숨을 쉬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아디오라는 거예요. 아디오라는 말은 다 아시죠? 이별, 영원한 이별, 지난 날 즐거운 꿈, 장밋빛 내 얼굴, 나의 아름다움 청춘은 다시 오지 않네. 영원한 아디오라는 노래를 구습하게 부르죠. 자, 그러면 비올레타의 탄식을 들어볼까요? Barone fu ferito per un migliore, Alfredo in strano suono. Il vostro sacrificio io stesso vi ho svelato, egli a voi tornerà per suo perdono, io purgherò. Curatevi, meritate una vita migliore. Giorgio, Germo e tardo. Attendo, attendo, ne a me giungo mai. Oh, mi son mutata,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래요. 멋진, 아니 정말 아름다운 노래였어요. 그리고 박수를 안 쳐줘서 대단히 이 끝에 후주가 있는데 안 쳐줘서 고마웠어요. 그런데요, 실제로는 이 곡의 오케스트라가 끝날 때까지 박수를 치면 안 돼요. 그래서 다시 연주하겠어요. 마지막 두 소절. 네, 마지막 두 소절 말이에요. 드이다 람밤밤밤밤밤밤. 아직 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치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드디어 오늘 오페라의 마지막 피날레를 연주할 것 같습니다. 이 피날레는 오늘 등장한 많은 역이 다 물론 합창은 안 나오지만 나오는데요. 제르몽, 아버지, 알프레도, 아들, 비올레타, 연인이 나오는 거죠. 맨 처음 프렐류드는 피날레는 이렇게 시작된다 합니다. 하나, 둘. 네, 드디어 비올레타에게 죽음의 사신이라고 해요. 죽음의 부름이 들리는 거죠. 바로 이런 거예요. 둘. 어때요? 뭔지 죽음, 좌절, 뭔지 기분 나쁜 그러한 죽음의 사신이 걸어오는 느낌이라고 그럴까요? 들으셨죠? 바로 이 부드러운 멜로디의 소프라노가 비올레타가 노래를 하고 있어요. 무슨 노래를 하는 줄 알아요? 자기는 이미 죽는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알프레드에게 속은 아주 부드럽게 귓속말을 하듯이 이야기하는 게, 알프레드, 내가 죽지만 주저하지 말고 만일 당신을 사랑하는 여인이 나타나거든 그를 아내로 삼으세요. 멋진 말 아닌가요? 자기는 죽지만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남자가 새로운 사랑을, 자기가 못 핀 사랑을 대신 가져달라는 거죠. 그리고 하늘나라에 하늘 위에서 나는 두 사람을 축복하겠어요 라는 이야기로 이 장면이, 그러나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서도 죽음의 문은 두드리고 있어요. 따다담 따다담. 그리고 계속 그 아름다운 바람, 기도, 그건 계속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장면을 위해서 베르디는 두 시간 동안 오페라를 썼는지도 몰라요. 그러니 이 마지막 장면을 여러분 곳곳이 중요하다는 걸 느끼셔야 되는 거죠. 자, 마지막에 15-인가요? 오케스트라 연주해 주세요. 트레모로가 나오고요. 다시 아까 악장이 연주를 했는데 그 테마가 나와요. 트레모로. 에스트라노. 미안해요. 여기에서 벌써 다시 에스트라노라는 말을 비올레타가 한답니다. 에스트라노가 뭐였죠? 이상해. 아까 우리 일막에서 나왔잖아요. 에스트라노. 사랑에 빠졌을 때 에스트라노. 근데 죽기 전에 바로 에스트라노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아니 이상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면요, 이때까지 죽는 줄 알고 내가 죽으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훌륭한 좋은 사람을 만나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상해 라고 하면서요. 나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아니야, 힘이 난단 말이야 라고 대사를 얽혀요. 그러다가 결국은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 그 장면에서 에스트라노를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만약 그 에스트라노를 모르고 이 오페라를 들었으면 재미없겠죠? 자, 여러분 피날레를 듣겠어요.
del dolore. Rinasce, rinasce. Magica, insolito vigore.